네, 오늘도 법조팀 정상엽 기자 나와 있습니다. 김 기자, 제 주변에서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도 구속됐는데 왜 특검이 우병우 전 수석은 수사를 못하는 거냐 이렇게 좀 궁금해하는 분들도 계시던데 실제 왜 그런 건가요? 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전임이었던 김영환 전 민정수석의 비망록, 즉 이 업무일지가 가장 결정적인 차이입니다. 거기에는 이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그 지시사항을 아주 꼼꼼하게 예, 적어놓은 게 있기 때문에 이게 물증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고요. 또 거기에다가 피해 공무원들의 이제 진술까지 더해져서 김기춘 전 실장이 구속이 된 건데 우병우 전 수석의 경우에는 이 본인이 잡아떼면 이걸 뒤집을 만한 이 증거나 진술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. 그러네요. 그럼 방금 저희가 전해드렸던 우 전 수석이 문체부 인사에 부당 개입했다 이런 정황은 아무래도 특검 수사에 좀 물꼬를 텄다고도 볼 수가 있겠네요. 그렇습니다. 이 우병우 전 수석이 이게 문체부 간부 인사에 이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네. 의혹은 뭐 여태까지는 언급된 내용이 아니었는데 특검이 블랙리스트 수사를 진행하면서 문체부 공무원들에게 진술을 받아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지금 우리 임찬종 기자 리포트에서 네. 보셨다시피 우병우 전 수석이 개입한 정황이 있다는 거고요. 또 차은택 씨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게 내일 피해 공무원들을 불러서 조사를 해보면 좀 더 사실관계가 명확해지지 그렇죠. 않겠습니까? 지금 상황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네. 이 특검이 우병우 전 수석의 여러 의혹들을 수사하러 가는 어떤 출입문을 여는 단계다.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출입문을 열었다. 근데 뭐 특검 입장에선 사실 우 전 수석이 만만치 않은 상대잖아요. 그렇습니다. 특검이 이제 출입문을 열었으면 그 다음에 안에서 좀 볼 수 있는 수사 내용, 대상 어떤 게 있을까요? 이 특검법상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 범위는 국정농단 사건과 네. 관련된 직무유기와 그리고 또 여러 직권 남용 혐의들이죠. 먼저 이석수 전 청와대 특별감찰관이 미로와 K스포츠재단 모금 과정을 내사를 하는데 우병우 전 수석이 개입을 해서 이 국정농단 사건을 비호를 했거나 또는 묵인을 했다는 의혹은 이 특검이 반드시 밝혀야 될 내용이고요. 또 세월호 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에 이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최순실 씨 측에 이 검찰 수사 정보를 넘긴 게 아니냐는 그런 의혹같이 이 우병우 수석이 친정인 검찰에게도 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반드시 수사가 진행돼야 될 부분입니다. 네, 문 열고 들여다볼 게 꽤 많네요. 맞습니다. 네,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.